그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저는 뭐 용의자가 지운 사진을 다시 복원했다 뭐 이런 거는 많이 기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휴대전화를 사용한 모든 게 다 나오네요. 그 최근에 이제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. 그 지난 6월에 30대 여성이 휴대폰 액정이 깨져가지고 수리점에 수리를 받으러 갔다가 맡겨놨는데 배터리 사용 내역을 자기가 확인을 해보니까 수리를 맡겼던 시간에 사진첩과 문자 앱에 접근한 내역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. 아 싫어. 그래서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점검해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아니요.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휴대폰에 보면 수리 모드라는 게 있어요. 아 수리 모드가 수리 있어요. 수리 모드 있어요. 근데 그 수리 모드를 해놓으면 내가 그 패스워드를 내가 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장치들은 수리할 수 있겠지만 볼 수는 없는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구나. 아, 수리 모드는 처음 들어봤네요. 저도요.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지금 이 사건 피해자처럼 액정이 깨지면 그걸 내가 이제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수리 모드로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거죠. 어찌됐건 다른 피해가 좀 생기지 않도록 활용을 하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